판공초 호수에서 레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우리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다. 길 옆에 차가 서길래 내려서 보니 야생동물인 마모시 사람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크고 작은 마모 서너 마리가 사람들 앞에서 놀고 있는 것 아닌가. 마모스는 주로 풀이 많지 않은 고산 평원에 사는 가장 큰 다람쥐과 야생동물이다. 몽골에서는 타르박이라고 불리는데 고기 맛이 좋다고 해서 인기 있는 사냥감이다. 독수리들이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이기도 하다. 털의 색깔은 황갈색으로 얼굴은 귀짧은 토끼를 닮았다. 꼬리를 뺀 몸 길이는 30에서 60cm로 다리가 짧고 통통하게 생겼다. 풀, 곡물, 곤충, 거미, 지렁이류를 먹는 잡식성으로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깊게 땅굴을 파고 가족이 한데 모여서 긴 겨울잠을 잔다. 몽골 신장 등에서 사람을 보고 불이 나게 달아나는 마멋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야생동물이 이곳에서는 사람들과 이처럼 가깝게 어울리니 어찌된 일인가. 마멋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카메라를 만져보기도 하고 고추 서서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다. 귀여운 애완동물 같다.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처럼 편하게 노는 것이리라. 오래전부터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과 야생동물이 이처럼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다니 참으로 신비로웠고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티벳 불교도가 대부분인 라다크가 불심이 깊은 땅이어서 야생동물도 함부로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가능했을 것이다. 야생동물도 상대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친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라다크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 매우 값지고 흐뭇한 경험이었다.